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고난 주간, 오늘 목요일입니다. 4월 1일을 맞아서 마가복음 14장 10절 그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를 본문으로 보리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을 때 잘 맞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열둘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보리떡을 시청하시는 교우 여러분,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성금요일 전날이지요. 목요일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네, 오늘 본문대로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미 누가 자신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길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지난주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도 짚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자기를 팔 그 주인공을 향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인공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훗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만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길을 닦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였지만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아, 이 친구 악역 중에 악역을 맡다니, 이 인생도 참으로 안타깝구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선한 일을 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러하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고난의 길로 등 떠밀듯 밀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그런 가룟 유다에게서 집착이 읽혀집니다. 집착. 그는 열심당원, 즉 젤롯당이었습니다. 무장혁명을 해서라도 독립하자, 이런 입장이 섰던 것이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같은 젤롯 당원들은 아마 이 가룟 유다에게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 아마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야, 넌 쪽팔리지도 않냐? 저기 듣보잡 갈릴리 그 애송이한테 어떻게 이렇게 추종할 수가 있느냐? 너 예수의 빠가 됐냐? 대께 예냐? 대가리 깨져도 예수냐? 너도 저 수준 낮은 대중들이 우쭈쭈 해주는 예수에게 혹하고 말았냐?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마탱이가 한 거야? 너 게다가 로마의 앞잡이 세리 마태하고도 어울린다면서, 같은 예수빠로서 너 정말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나. 아마 이런 이야기를
무지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마음속에서 자기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이 틀린 선택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자존심 구겨가며 친구들을 잃어가며 예수를 따랐는데 이 예수가 자꾸 고난당한다, 죽는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렇다면 조기에 예수를 손절하고 신리나 챙기자 이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절망하면 좌절하고 좌절하면 비언절하고 비언절하면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인정욕구를 버리고 자기는 꼭 잘 돼야 한다라는 어떤 집착을 버렸더라면 과연 예수를 배신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영자인 서정락 씨가 쓴 손해의 경제학에서 이 대목을 주목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불안하다면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것도 욕심이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다가올 미래를 미리 걱정해봐야 마음만 괴로울 뿐이다. 삶이 힘들 때 옆에서 누가 내려놔 라고 말한다면 내 마음을 정말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정말 맞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 전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마지막 끈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야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집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내려놓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회피하게 되지요. 그럴 때 가장 유리하고 안전한 선택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실리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지만 나를 망가뜨리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조급해서 그래요. 조급해서 그래요. 이럴 때 가장 가기 싫은 길, 즉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 가서 얻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었어요. 건물을 사이에 두고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한 길은 평탄한 돌길이었고요. 다른 한 길은 길이 없는 그냥 풀이 무성한 숲길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평탄한 돌길로 갔지요. 왜냐? 저 숲길로 가면은 뱀이 나올까봐 뱀을 아주 끔찍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길을 따라갔더니 그 끝부분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전도사님이 막 혼쭐 내시더라고. 야, 좁은 길로 가야지. 편한 길로 가면 어떡하니? 여러분, 불편한 선택이 장래에 최선의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희생시키는 선택이 되니까요. 나를 희생시키는 선택이 최선의 선택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거에 출마해서 막말 파문에 휩싸였을 때 9년 전 일인데요. 벌써 지금은 국가정보원장으로 일하는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막 막말 파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박지원 원장의 말씀은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맞을 때 잘 맞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이건 정말 거의 황금과도 같은 멘트였습니다. 맞을 때 잘 맞아야 한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얻어맞을 때가 있어요. 그게 부당한 공격이면은 이건 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은 피할 수 없을 때 내가 반드시 맞아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럴 때 잘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왕 맞을 거 잘 맞자. 네. 이런 마음이면요, 그 장래에
자신에게 유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상황이에요. 근데 진실을 말하면 손해가 막심할 것 같아 당장. 응?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그래서 책임을 지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에 큰 유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맞을 때 잘 맞아야지 피하다가 빗 맞으면 엄청난 상처를 입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로 인해서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우리는 흔히 유리한 쪽, 안전한 쪽으로 빠져나가기를 바라겠지요. 그러나 그 책임에 대해서 끝까지 감당할 때 당장은 손해볼지 몰라도 먼 미래에는 야, 이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어?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거는 믿어도 돼. 이런 평가로서 돌아오게 됩니다. 유익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유익입니다. 손해만 보는 게 아닙니다. 불이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먼 미래. 명분과 정당성을 손 안에 쥔 나를 위해서 네, 맞을 때 잘 맞는다면 그거는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얄팍하게 처신하다가 가론 유다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을 때 잘 맞자. 다시 한번, 맞을 때 잘 맞자. 우리 김경은 교우님, 김경은 교우님은 맞을 때 잘 맞자. 네, 우리 김정은 교수님 너무 열심히 저기 시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한번 이름 불러봤습니다. 우리 둥구리님. 네. 자, 날라오는 펀치입니다. 날라오는 펀치예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볼에 맞는 게 낫지. 이 피한다고 피하다가 광대뼈를 맞거나 턱을 맞아봐요. 아이고,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매우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이 땅의 폭력을 고발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인이 되셨어요. 맞을 아무런 책임도 이유도 없었지만은 당신이 맞을 상황임을 알고 있었고 맞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른바 세족식. 지금처럼 좋은 신발, 응? 또 잘 닦여진 길이 있을 때에는 발 씻는 게 대수롭지 않지요. 예. 그렇지만 그때는 흙먼지를 잔뜩 묻히고 다니던 발이었습니다. 길은 어땠습니까? 엉망이었죠. 길이란 게 어딨어요. 그래서 당시에 남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가장 몸 낮춰서 하는 봉사요 섬김이었습니다. 이건 뭐 그냥 뭐랄까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남의 항문을 씻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기를 똥고 씻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아휴, 아기들은 몰라도 그 반려동물들 거기 목욕하면서 씻기잖아요. 그 유쾌합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섬기기 싫은 영역에서도 남 섬기는 일을 피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아, 예수님은 배신당할 자신의 미래를 알면서 이런 배신자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래요, 예수님 같은 마음을 한번 우리도 품어봅시다. 성금요일 전날 마무리하면서 기도문을 읽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문을 쓴 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이재명 지사의 기도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자리에 제가 한번 초청을 받았는데 이재명 지사께서 또 올해 전도사라고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아, 얼마나 참 민망하든지. 용빨이 정말 바닥인 사람한테 대표 기도를 시키시니까. 예. 자, 우리 그 뭐 우리 중에 누가 뭐 대표 기도할 자격이 있겠어요. 자, 여러분 함께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의 기도문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보리떡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훈을 잘 새기면서 뜻깊은 하루 또한 경건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문 읽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처음 겪는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했던 지난 한 해도 굳건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나 혼자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모두가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소외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적 손실로 눈물 짓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한창 친구들과 즐겁게 뛰놀아야 할 시기에 집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기댈 곳이 없어 결국 외로이 세상을 등지고 마는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복지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도움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이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이 위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동안 외면하고 있던 생명과 인간 존엄성의 무거운 가치를 깨닫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웃의 슬픔에 예민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 사회공동체 기본 원리를 항상 잊지 않게 해주소서. 미움과 증오보다는 연대와 사랑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함께함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모습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와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셔서 국민을 위한 선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운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참되고 복된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해 주소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감히 해낼 수 없는 부분을 주님께서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혼란의 시대에 평정심을 잃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